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정률성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하는 광주시의 방침에 따라서 이 광주시에 있는 광주 출신들의 지식인들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광주뿐만 아니라 호남 전체에 있는 지식인들이 오늘 성명을 발표하고 자, 세상 어떤 도시가 침략의 부역자 기념을 하고 있나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자, 여기에 자발적으로 공산주의자가 된 사람이 바로 정률성이고 정률성은 중국에 귀화한 사람이고 대한민국을 침략할 때 앞장서가지고 그들의 격려하고 고무식된 그야말로 군가를 만들어가지고 중공군과 북한군들이 대한민국 쳐내려올 때 역할을 많이 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념공원을 만들고 이 사람을 동상을 만들고 그리고 기념하는 길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충격적인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강기정이가 중국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다고 하니까 중국인 호객용 찌라시로 쓰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자, 이 광주 지역에 있는 지식인들도 자, 여기 역사적인 선택을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공산주의자를 찬양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나라를 침범했던 그 공산주의자들을 두 손 들어서 환영할 것인지 아니면 공산주의자들을 자, 우리가 몰려치고 그래서 과거에 북한 공산당원들이 내려왔을 때도 앞장서서 싸웠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지금 와서 왜 갑자기 공산당을 환영하고 있나? 여기에 도저히 수긍이 안 간다. 하는 비판의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자, 이 호남 대안 포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률성 기념공원 조성이 5.18 민주화 운동 역사에 먹칠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전면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자, 호남 대안 포럼은 23일 광주 광역시에서 중국 인민해방군과 그리고 북한의 조선인민군 행진국을 작곡했던 정률성을 기리기 위한 역사 공원 조성 계획을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호남 대안 포럼이라고 하는 것은 호남의 문제를 호남 지역 출신 지식인들이 직접 조명하면서 해법을 찾아보기 위해서 그래서 2020년도에 출범한 단체이기도 합니다. 자, 최명희 전 광주 동구 구의원과 주동식 전 국민의힘 광주 서구갑 당협위원장, 박은식 내과 전문의, 임지석 해율 법무법인, 여기 대표 변호사입니다. 이 한 70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 이 단체입니다. 자, 호남 대안 포럼은 이 성명서에서 6.25 전쟁 당시 북한군과 중공군은 정률성이 작곡한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 조국과 우리 고장을 유린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 세상에 어떤 국가 어떤 도시가 침략자의 부역자를 국민 세금으로 기념한다는 말인가 이렇게 비판하면서 오직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발전시킨 사람만이 국가적 기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에 침략의 부역자를 기념하는 것은 호국 영령을 조롱하는 것이자 국가 정체성에 대한 전면적 부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자, 이 최근에 광주 광역시는 정률성을 한중 우호 교류를 상징하는 인물로 이 판단하고 한중 우호 관계 증진과 중국인 관광객 유치 등의 명목으로 48억 원을 들여서 광주시 동구 불로동 일대에 878제곱미터 정률성 역사공원을 조성한다고 발표해서 지금 큰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중국 관광객을 모집한다고 하니까 좋아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김일성도 중국 관광객이 좋아하면 갖다 놓을 것인가? 김일성이가 김에 김씨다고 뭐 이렇게 안동 김씨다 그러면 안동에 설치해놔놓고 환영할 것인가? 김에 김일성의 동상을 만들고 김일성 길을 만들어놓고 환영할 것인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궤변도 그런 궤변일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자, 호남 대안 포럼은 광주시의 정률성 기념공원 사업이 여론의 질타를 받자 이 강기정 시장은 오히려 사업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자, 강기정 시장은 정률성이 무려 광주의 역사 문화 자원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 자, 침략의 부역자를 중국인 관광 호객용 찌라시로 서겠다는 발상 그 자체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렇게 호남 대안 포럼은 밝혔습니다. 자, 정률성은 자발적 의지로 중공과 북한 정권에 부역한 인물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런 자를 깨하는 것은 시대의 반역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역. 자, 우리 사회가 얼마나 지금 타락하고 이념적으로 무너져 있으면 공산주의자를 이 길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거기다 동상을 세우고 기념공원을 만든다고 하니까 그것도 공산주의자 정도가 아니라 자, 핵심 공산당원이고 6.25 전쟁 때 대한민국을 침범했던 세력들을 찬양 고무하고 그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내려올 수 있도록 했던 인물입니다. 자, 그래서 호남 대안 포럼은 이렇게 말합니다. 강기정 시장의 이 발언은 광주 시민과 광주 시민이 일군 민주화 운동의 역사에 먹칠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민주화 운동 자체에 먹칠을 했다.
자, 호남 대한포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5.18 당시에 광주 시민은 자, 북한은 북괴는 오판하지 말아라. 북괴는 오판 말라 하는 현수막을 걸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했다 이렇게 밝히면서 그러나 오늘 광주시장은 북괴의 부역자를 기념하자며 자유민주주의를 오판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자, 이거를 보면 지금 5.18 당시에도 북한군이 뭐 개입됐다 하는 여러 가지 의혹과 그리고 관련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걸 보면은 지금 광주에서 진짜 북한군이 없었을까 다시 한번 국민들의 머리를 짤려 흔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정율성 같은 사람들을 환영하고 거기에 동상 만들고 길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우상화할 수 있을까? 자, 이미 광주는 말하자면은 북한과 동조화 내지는 비슷한 이념적 성취성을 갖고 있는 것 아닐까. 그러니까 지금 광주는 아예 대한민국에서 해방된 곳이다. 아니, 광주는 북한 공산당 집단들하고 비슷한 인식을 갖고 있다면 광주를 해방시키라 라고 이 양승 군산대학교 교수도 촉구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호남 대한포럼은 6.25 전쟁 당시에 수많은 호남인들은 북한의 침략에 맞서서 조국을 수호했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조국과 고향을 지킨 우리의 선조들을 기릴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선조를 도륙낸 침략의 부역자를 기릴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북한 공산당을 환영할 것인지 자, 북한 공산당의 대적에서 싸울 것인지 이걸 선택하라는 겁니다. 광주 어느 곳에도 침략의 부역자를 기릴 한 뼘의 땅도 내어줄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선조가 피로써 찢긴 땅이다 라고 성명서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이 광주 지역에서 정율성을 기리고 정율성을 환영하고 우상화하겠다는 것 자체부터가 여기가 지금 북한 공산당이 다소 침범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아닐까. 정말 충격적이고 심각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지 않아도 오늘 이 광주 관련해서 많은 시민단체, 국민들이 우려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말 분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기 보면은 광주 출신의 연평도 전사자의 모친, 이 말하자면은 서정우 하사가 전사한 지 2년, 지금 2010년도에 연평도 폭격 갔으니까 지금 13년이 됐습니다. 서정우 하사의 모친이 김오봉 여사가 광주광역시의 이런 조치에 대해서 강기정 시장에게 항의하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 김 여사는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37년 동안 교직 생활을 한 후에 올해 2월달에 정년퇴직했습니다. 그래서 강기정에게 카카오톡으로 항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자, 이 2시간 뒤에 중단하기 어렵다 하는 답이 왔다고 합니다. 이미 시작된 사업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지금 보훈 가족에게 피눈물이 나게 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사업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자, 강기정 시장에게 정율성이라는 자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중국 공산당에 가입하고 인민군 행진곡을 작곡하고 6.25 전쟁 때 위문단을 조직해가지고 중공군을 위로하고 중국으로 귀화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어떻게 이런 사람에게 지금 기념공원을 만들어줄 수가 있나. 자, 대한민국 국민 수백만 명이 희생되고 국토가 폐허되게 만들었고 전쟁을 부추긴 사람이다. 김일성에게 상장까지 받은 사람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기정은 어렵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박민식 보훈부 장관도 어제 메시지를 두 차례 발표했습니다. 철회하라. 자, 그동안 독립운동가 윤봉길 등에서 독립운동가들도 받아보지 못한 호사를 어떻게 공산주의자가 이렇게 호사를 받는단 말인가. 있을 수 없다. 대한민국 체제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아주 격분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자, 이래서 전 국민적으로 지금 비판하고 있고 광주 안에서도 지금 광주 지식인들조차도 자, 여기에 도저히 5.18 정신까지도 먹칠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반발하고 있어서 이 파문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